오늘의 먹기로 엄마표 김치 치즈 볶음밥에 치즈 요거트 과일 샐러드에 연어까지 이게 제 거예요. 연어에 생강이랑 와사비 얹어서 먹어주고 엄마표 볶음밥은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비교 불가. 연어 여섯 조각에 볶음밥까지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한 시간 후에 후식 먹었어요. 치즈에 요거트에 과일에 맛있게 왔나. 그리고 엄마랑 할머니랑 카페에 갔어요. 여기 카페 너무너무 예뻐요. 경치도 미쳐 정말. 고양이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좋은 경치와 함께 먹는 빵과 음료는 향 행복. 요 크롱지는 바삭보단 쫀득식감이라 살짝 아쉬웠고 딸기슈는 안에 크림이 듬뿍 있더라고요.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빵버터 위에 있던 눈알 냠 하고 바삭한 크루아상에 부드러운 버터라니 식감 조합 완벽. 음료도 허르륵 엄마랑 할머니랑 행복하게 완먹하고 수다 한참 떨다가 예쁜 경치 보면서 저녁 먹으러 고. 텐동이랑 동파육 시켰어요. 저는 배가 막 고프진 않아가지고 동파육은 고기만 두 조각 먹고 텐동은 밥 없이 튀김만 먹었어요. 근데 여기 튀김 너무 맛있어서 좀 놀랐어요. 너무 맛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맛난 거 먹는 게 행복이지.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먹기로 아침은 패스하고 엄마랑 전시회에 왔어요. 발끝으로 나타나는 설레임. 전시회가 되게 역동적인 작품들이더라고요. 이런 신나는 거 못 참지. 이것은 거의 뭐 공복 유산소? 오히려 좋아. VR 체험도 하고 아무도 안 부딪히던데 나는 왜 부딪히는 거지? 쇼핑도 좀 하고 오늘의 점심 가지 라자니아랑 오레오 크루아상 시켜서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가지 라자니아는 어머 가지로 면을 만든 건가? 아 대박이다 이러면서 주문했는데 오 그냥 찐 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레오 크루아상 안에 크림이 등장해서 감동받았어요. 크림 사랑해 급고백하기. 맛있게 완먹하고 쇼핑했어요. 엄마랑 커플로 크록스 신발도 사고 냄새를 못 이겨서 빵도 샀어요. 트러플 소금빵이더라고요. 트러플 냄새가 솔솔 못 참고 엄마랑 반씩 나눠 먹었어요. 입이랑 코가 트러플로 그냥 꽉 찬 기분. 아 행복해. 그리고 오늘의 저녁 저는 스테이크 솥밥 엄마는 전복 솥밥 시켰어요. 솥밥 시켰더니 반찬도 엄청 주시더라고요. 스테이크랑 전복 둘 다 신선하고 그냥 살살 녹음. 진짜 너무 신났어요. 근데 양이 좀 많네요. 엄마 나눠줬는데도 밥은 결국 남겼어요. 완먹 실패. 오늘의 먹기로 엄마표 점심 소고기랑 다양한 야채랑 명란 먹을 만큼 달고 저희 엄마는 간을 약하게 하셔서 너무 좋아요. 밥 없이 먹기 딱 좋거든요. 소고기에 와사비 얹어서 먹었더니 살살 녹는다. 고기 너무 맛있다. 저는 소고기는 속에 살짝 덜 익어서 육즙 가득한 게 정말 좋아요. 한 3시간쯤 후에 엄마가 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쫀득쫀득한 떡 한 개 먹어주고 옥수수 빵은 두 조각 먹었는데 슬포슬 식감에 옥수수 콘도 잔뜩 있고 적당히 달달하니 대존맛. 저희 시식병.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마지막으로 바삭바삭하니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한 엄마가 직접 만든 마늘빵까지 하나 먹었더니 현생 복귀의 시간. 야,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 탔어요. 본가 안녕. 비행기에서 편집도 하려고 했는데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서울 도착. 오늘의 저녁 입맛이 별로 없어서 캐슈넛이랑 호두랑 엄마표 쿠키 먹었어요. 뭔가 심심해서 꿀 잔뜩 뿌려서 먹어주고 9시쯤 어제 쇼핑하면서 샀던 빵을 먹었는데 오 완전 바삭하고 위에 설탕코팅이 있어서 달달했어요. 맛있게 완먹. 오늘의 먹기로 바라 현미밥 하나 뜯어서 먹을 만큼 달고 남은 밥은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뒀어요. 그리고 짜란 엄마표 닭볶음탕. 저는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 냉동해뒀다가 먹는 편이에요. 엄마 요리 최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냅다 밥 집어넣고 아주 싹싹 먹었어요. 맛있게 완먹. 오후에 영화 보러 와서 사람이 팝콘을 하나 시켰는데요. 사실 지금 신나서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요 영화 끝나고 무대 인사가 있거든요. 팝콘 먹으면서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장 시간 됐나? 지금인가? 아님 지금? 이러면서 아주 두리번 거렸어요. 드디어 영화관 입장. 재미있게 영화 보면서 팝콘 완먹하고 어머어머 김선우 배우님 등장. 용자를 연기한 김선우입니다. 실물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신남이 가라앉질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와가지고 전화로 생생한 후기 말하는 중이에요. 아이스크림 완먹하고 행복하게 집에 와서 요즘 그릭 요거트랑 얼려뒀던 수박 먹었어요. 꿀 추가하고 요즘 요거트 처음 먹어봤는데 완전 꾸덕꾸덕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과일 얼려먹는 게 너무 좋아. 아이고 젓가락 포기. 손으로 집어서 요거트 싹 발라가지고 먹었습니다. 음마 손시려. 맛있게 완먹. 오늘의 먹기로 그냥 냉장고에 있던 삶은 계란 먹는 중이에요. 입맛이 없거든요. 왜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종강을 했겠지만 저는 아직 못했답니다. 학기 중에 교생 실습하느라 못한 간호 실습을 해야 해요. 방학인데 실습 가려니까 가기 싫다. 나가기 싫어서 괜히 미니 강정 하나 먹었어요. 바삭 식감 미쳤다. 바삭바삭하고 달달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실습하고 오늘의 저녁 금평은밥 육개장이랑 춘권이랑 나물 건강한 맛 그리고 완먹은 실패. 동기들이랑 디저트 타임. 허쉬바 사먹었는데 초코랑 견과류 좋아한다면 완전 추천해요. 진한 초코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동기들이랑 수다 떨면서 먹느라 되게 천천히 먹었는데도 진한 초코라 그런지 끝까지 많이 안 먹더라고요. 남은 실습 마저 하고 밤 10시에 집에 왔더니 와 피곤하다 씻고 넷플 보면서 이 비스켓 먹었어요. 로투스 과자 사이에 로투스 잼이 있는 과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인데요. 씹는 것도 힘드네. 그래서 두 개만 먹고 남은 거 보관.
오늘 해먹기로. 실습가느니까 또다시 입맛이 똑 떨어지려 해서 얼른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랑 과일 꺼냈어요. 오늘은 얼려뒀던 맹고 요거트에 꿀 뿌리고 꽝꽝 얼어있는 망고를 쿡쿡쿡 부셔가면서 요거트랑 같이 먹어줬더니 꾸덕한 요거트에 촉촉 시원 달달한 망고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있게 원먹. 이제 실습할 시간. 지금 나왔는데 왜 벌써 집에 가고 싶지? 어찌저찌 열심히 실습하고 오늘의 저녁 또 병원밥, 콩나물밥이랑 오징어찌개랑 깻잎전. 병원밥만 먹으면 뭔가 입맛이 없어져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거였어요. 독서실 책상 3면으로 둘러싸인 나무판자 사이에서 먹는 밥이랑 공부하는 것만 같은 기분. 완먹 실패. 대신 후식으로 동기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뻥 뚫린 곳에서 수다 떨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다시 신나네요. 피곤해하는 친구 모습 흉내도 내고. 아 그나저나 요맘때 딸기맛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는데 오, 상큼한 거 땡길 때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완먹. 환자분께서 저랑 닮았다면서 주신 스티커 마스크에 붙여두고 남은 실습하다가 집에 왔어요. 밤 10시 동기한테 받은 초콜릿 두 개 먹고 잤어요. 오늘의 먹기로 공복 상태로 오전 실습하고 오늘의 점심 동기들이랑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메, 우리가 맛집을 왔나벼? 그렇다면 맛평 까갑니다. 국물이 담백하면서 깔끔하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맛있더라고요. 맛집 인정. 고기 두 덩이는 맛나게 먹고. 사실 저는 국물에 있는 면은 많이 못 먹겠어요. 제 먹는 속도보다 면 뿌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째 먹기 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죠? 면 추가한 거 아니고 다 먹은 거예요. 완먹 실패. 점심시간이 남아서 옆 옆에 있는 카페 왔는데 뭐야 여기 빵이 이렇게 많은 카페가 있었다고? 내일 점심은 여기다. 오늘은 1인 1 아이스크림 하고 3명이서 크롱지 하나 나눠 먹었어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행복해졌어요. 맛있게 원먹. 오후 실습하면서 꽃도 만들고 오늘의 저녁 9시간 동안 실습하고 집에 왔더니 좀 지치네요.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있던 휘낭시에 꺼냈어요. 헤이즐넛 맛인데 와 반짠인데다가 겉은 쫀득쫀쫀하고 속도 촉촉한 완벽한 식감. 너무 맛있어서 2시간 후에 하나 더 꺼냈어요. 이번엔 딸기맛. 꽤 고급진 초코맛이에요. 맛있으니까 힘이 나네. 힘내서 얼른 자자. 오늘의 먹기로 아침은 패스하고 실습했어요. 오늘의 점심 동기들이랑 어제 왔던 카페 다시 왔어요. 어제부터 찜꿍해뒀던 수제 눈에 띄네 먹었어요. 어릴 때 파리바게트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너무 추억이잖아. 완전 파사삭하는 식감에 달달했어요. 크기도 커서 저한텐 점심으로 딱이었어요. 단점은 가루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랑 같이 맛있게 완먹하고 동기들이랑 과제했어요. 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올 차장님께서 주신 서비스. 동기 셋이서 맛있게 완먹. 그리고 오후 실습하다가 경전철을 탔는데 분명 실습 타는 건데 여행 가는 기분 신나보려. 밖에 풍경 본다고 동이랑 진짜 창문에 딱 붙어서 갔어요. 실습 끝나고 오늘의 저녁 냉동해뒀던 꼬막이랑 양배추 꺼냈어요. 전에 남아서 냉동해뒀던 즉석밥까지 밥에 꼬막에 양배추에 너무 맛있었어요. 싹싹 비벼서 야무지게 먹는데 매워. 하지만 이열 치열 너 이열 치맵이다. 뭐 먹다 보니까 매운 건 아니고 매콤하게 완마. 하자마자 입에 불 낼 것 같아가지고 이 약과 두 개 먹으면서 진정시켰어요. 아우 죽을 뻔했네. 오늘의 먹기로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후다닥 택시 탔는데 와우. 가는 길 내내 기사님께서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 강의를 펼쳐주시더라고요. MZ라고 한인 쿠폰도 받았어요. 점심으로 던킨 신메뉴인 바질 스크램블 샌드위치 완먹하고 동기들이랑 카페 와서 아아 한잔했어요. 오. 연하게 주문했는데 지네요. 중간중간 물 타면서 보리차급 커피 마셔주고 오후 실습하는데 인바디랑 체력 측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따란 검사 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측정했어요. 키는 165 변화 없네. 체중은 42 BMI 15 체지방률 17 나왔어요. 그리고 근육량 요 퍼센트를 봐야 한다더라고요. 제 몸무게랑 뭐 체지방 기준으로 적당한가를 봐주는 거래요. 100이 넘으면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측정도 했는데요 몇 가지는 표준이하더라고요. 아 구독자분들께서 운동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겠어요. 깨달음을 얻고 오늘의 저녁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짜장 소스 해동시켜서 즉석밥 조금 넣고 싹싹 비벼서 먹어줬어요. 맛있어. 그리고 좀 쉬다가 아몬드 휘낭시 하나 꺼내서 맛있게 완먹. 근데 나 무슨 운동 하지? 오늘의 먹기로 고등학교 친구가 놀러와서 저희 맛집에 데려왔어요. 브런치랑 파스타. 브런치는 빵부터 야채, 과일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친구랑 수다 엄청 떨면서 먹었더니 먹는 동시에 소화되는 기분. 그치만 완먹은 못했어요. 양이 참 많더라고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저희 학교 산책했는데 오 덥다. 그래서 저희 집 와서 에어컨 틀고 누워있다가 정말 겨우 일어나서 명동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여기서 또 다른 저희 지인과 함께 셋이서 체리 타르트 하나 나눠먹었어요. 음료는 아아 오늘도 저희 아아는 연 하게. 타르트 달달하고 상큼했어요. 아 오늘 제가 명동은 이유 바로 카메라. 저 이제 이 카메라로 쇼츠 말고 영상도 잔뜩 찍어보려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저녁 맥날 왔어요. 스낵랩이랑 감튀. 감튀는 둘이서 나눠먹고 스낵랩은 하나 완벽 했어요. 초코선데이도 시켰는데 메뉴 나온지도 모르고 수다 떠는 사이에 녹아버렸어요. 속상해. 안 녹은 부분들은 맛있게 완벽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콘 아이스크림 하나 추가 주문했어요. 역시 시원 달달 최고. 맛있게 완벽.
오늘의 먹기로 점심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이 비치는 도대체 뭘까? 친구랑 폭풍 검색해서 찾아온 곳인데 나 좀 잘 찾은 듯. 퐁신한 계란도 먹고 루꼴라 트리플 치즈 파니니도 하나 먹었는데 루꼴라가 너무 싱싱해서 제 목을 찌르더라고요. 공격당한. 저는 이 페스츄리 같은 바삭한 빵에 시럽이랑 과일 얹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빵에 에그인을 얹어서 왕 먹는데 나를 쳐다보는 4개의 눈동자. 3명이서 완벽하게 완먹하고 친구 사진전 응원하러 왔어요. 너무 친한 친구의 본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놀리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열심히 응원하고 수다도 떨고 오늘의 저녁 요거트에 냉동포도 콕콕콕 박아서 먹었어요. 꾸덕한 요거트에 시원하고 달달한 포도 너무 맛있잖아. 맛있게 완먹했다고 영상 찍는데 라이언이랑 눈 마주쳤어요. 근데 너 침대 있는 거 좀 부럽다. 할 게 많아서 카페 가야 하는데 카페 가기 싫어. 그래서 괜히 엄마표 호두 바나나 쿠키 하나 먹어주고 그냥 카페 가지 말까? 오늘 하루 그냥 놀아버려. 짜잔 카페 왔어요. 아아 한 잔 완먹 했더니 잠도 안 와요. 오늘의 먹기로 바야흐로 며칠 전 친구한테 온 연락. 그래? 그렇다면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오늘 점심에 친구랑 피자 먹으러 왔어요. 잭슨5 주문했어요. 피자가 나왔는데 와 비주얼 뿌야. 소스가 많아서 짭짤해 보이잖아요. 짭짤해요. 그래도 맛있을 정도의 짭짤함이에요. 디트로이트 피자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도우가 두껍고 완전 바삭해요. 바삭한 거 좋아하는 저한테 행복 그 자체. 아, 그리고 둘이서 먹기엔 양이 참 많더라고요. 수다 엄청 엄청 떨면서 먹었는데도 다 먹진 못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수다 떨었으면. 이건 대체 뭔 구도로 찍은 거죠? 어쨌든 두 조각 정도는 완먹 실패. 그리고 근처에 있는 블루보틀에 왔어요. 아이스크림 라떼를 시켰는데 맛있어요. 저 위에 올라간 우유 아이스크림이 우유 맛이 진하고 쫀득해서 먹어본 우유 아이스크림 중 베스트 3 안에 드는 말대로 야무지게 먹어줬어요. 친구랑 라떼 한 잔씩 맛있고 시원하게 완먹. 편의점 갔다가 먹고 싶었던 빵 발견. 그래서 오늘의 저녁 고대빵 크림파이. 초코빵에 크림이랑 블루베리 잼이 들어있는데 달달해서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꽤나 커서 단 게 먹으니까 딱 만족. 나머지는 냉동실로. 오늘의 먹기로 점심으로 친구랑 미국식 버거 먹으러. 사실 버거는 핑계고 벤을 먹으러 왔어요. 영화에서 보고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벤을 먼저 냠. 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도넛에 슈가 파우더가 잔뜩 뿌려져서 달달해요. 따뜻할 때 먹으니까 호도도 맛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버거. 아, 처음엔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런지 점점 솔티한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달고 느끼한 건 잘 먹는 편인데 짠 건 잘 못 먹어요. 심지어 마지막엔 고기랑 소스만 남아서 이만큼은 도저히 못 먹게. 벤에는 완먹. 버거는 완먹 실패. 저녁에는 스콘 사서 집에 왔어요. 딸기잼이랑 생크림까지. 귀여운 꽃이 있길래 예쁘다 하면서 한 입 먹어봤는데요. 오해. 먹는 건 아닌가 보다. 스콘 위에 박혀있는 건 달달한 설탕? 느낌이었어요. 스콘에 생크림이랑 딸기잼 올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영화 한 편 보면서 2시간 동안 여유롭게 완먹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자야지 하는 순간 날라온 화재 폭탄. 그래서 급하게 친구랑 카페 왔어요. 아아 마시면서 잠 깨고 할 일 하고 집에 오니까 밤 12시. 다음 날이 되었네.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서 같이 포케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실습금. 저도 방학 시작이에요. 남은 방학 한 달은 부산에서 보낼 예정이라 오늘은 부모님이랑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행복해. 근데 오전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배가 빨리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빠한테 덜어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오니까 저의 느리고 느린 이 먹는 속도를 기다려주셔서 천천히 끝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완벽하게 왔나. 그리고 아빠 차 타고 부산 내려왔어요.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차로 여행 다닌 적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아빠 차 타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빠 최고. 오늘의 저녁은 부산 와서 해물파전이랑 해물칼국수, 콩국수 먹었어요. 제가 먹을 만큼 파전 덜어놓고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조금씩 파전 추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바삭바삭하니 맛있게 완먹하고 다음으로 콩국수랑 칼국수도 먹을 만큼 덜었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옆에서 전복이랑 조개랑 야채랑 추가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콩국수 설탕이냐 소금이냐 사실 제 취향을 잘 모르겠어서 냅다 둘 다 넣었어요. 제가 덜어둔 만큼은 맛있게 완먹. 부산 라이프 기대된다. 오늘의 먹기로 Happy birthday to me. 생일을 맞이하여 점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트러플 파스타랑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가게도 힙하고 날씨도 좋고 서비스로 주신 아메리카노까지 브런치랑 파스타 둘 다 비주얼도 미친놈이고 맛도 좋았어요. 치아바타 빵에 이것저것 올려서 먹어주고 빵 두 조각 냠. 아 여기 심지어 감튀까지 맛있어요. 파스타도 대존맛.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오일에 빵 그냥 푹푹 적셔서 먹었어요. 트러플 향 미쳤다라. 여기 진짜 맛집이긴 한 것 같아. 먹으면서도 인정했어요. 둘이 먹기에 양이 많아서 완먹은 못했지만 최대한 먹었어요. 수다 떼면서 산책하다가 끌레도르 사와서 맛나게 먹고 있는데 으이? 깜짝 레터링 케이크 등장. 감동받아서 목이 메다.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소원도 빌고 초도 불었어요. 행복해. 케이크는 다 같이 나눠 먹었더니 맛있게 완먹. 아 이 초콜릿은 저 혼자 먹었어요. 생일자의 특권. 오늘의 저녁은 부모님이랑 먹었어요. 저는 생일 저녁은 웬만하면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잡채의 한우떡갈비의 장조림에 뭐가 많아서 다 먹진 못했지만 생일인 만큼 미역국은 완먹. 생일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먹기로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쇼핑 왔어요. 잔뜩 신나서 쇼핑했더니 이건 뭐 따지고 보면 공복 유산소 가방부터 옷까지 잔뜩 샀어요. 심지어 사이즈만은 하이 구매에 성공해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저는 쇼핑을 하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서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힘내서 쇼핑하자는 의미로 빵 3개 사서 엄마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제 야채빵 같은 거는 아빠 주고 나머지 빵 2개만 맛봤어요. 딸기 스콘이랑 바질볼이었는데요. 쇼핑에 정신 팔려서 한 입씩만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두 조각씩 먹었어요. 나머지 쇼핑마저 하고 오늘의 저녁 실라스테이 호텔 뷔페 먹으러 왔어요. 따단. 저희 첫 번째 접시, 와, 당근 주스, 육류부터 해산물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대식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먹고 싶은 마음과 따라가지 못하는 육체, 중간에 아빠가 가져온 대게도 한 다리 먹어주고 고기랑 생선가스는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두 번째 접시, 배불러요.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천천히 수다 떨면서 맛있게 완먹, 상큼하게 먹고 싶은데 배는 부르고, 그래서 이 과일은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든든하게 먹고 집에 왔더니 생일선물 택배들이 오기 시작했다. 오늘의 먹기로 첫 끼는 엄마가 만들어준 포케랑 베이글 1개, 아보카도에 마늘 후레이크에 메밀면 등등등 맛있는 거 집합체였어요. 스위트 칠리 소스 리필 해가면서 맛있게 완먹하고 후식으로 베이글 1개, 블루베리 잼, 초코 잼, 버터 같은 흰색 잼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발라 먹었더니 뭐야 가뿐하네. 완먹했어요. 그리고 방학 한 달이라도 운동하자는 마음으로 아빠 따라 헬스장 등록했어요. 나는 초보니까 무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갔어요. 갔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열정적인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결국 30분 동안 하고 근력 운동까지 20분 했어요. 힘들어서 클레돈 하나 먹고 오늘의 저녁 경치 좋은 곳에서 먼저 해물 파전 엄마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해물도 많고 바삭하고 간도 안 세서 너무나 맛있잖아. 다음으로 물회 엄마랑 둘이 나눠 먹었어요. 육수 붓고 소면도 넣고 꼬덕꼬덕한 해삼에 전복에 멍게 한치에 뭐 생선회 해물이 엄청 푸짐하고 신선했어요. 사장님께 맛있다고 했더니 태녀분께서 물질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엄마랑 둘이서 물회 완먹하고 이탈리아 초코젤라또. 오늘의 먹기로, 오늘은 중학교 때 친구 만나서 카페에 왔어요. 친구가 추천한 초코 휘낭시에랑 레몬 마들렌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저의 음료는 휘낭시에 초코 부분이 좀 작은데 했지만 오, 존재감이 장난 아니에요. 초코가 진하고 겉은 완전히 쫀쫀하고 꼬독한 식감, 아 맛있다. 다 떨어뜨렸어요. 순간 주워 먹을 뻔 했지만 잘 참았다. 다음으로 레몬 마들렌, 부드러우면서 상큼하고 레몬 코팅이 바짝했어요. 이렇게 휘낭시에 반 마들렌 반 아랑 같이 완벽하고 친구가 집까지 태워줬어요. 온전하는 내 친구 멋지다. 저녁에는 검은콩 두부 간장에 콕콕 찍어 먹고 엄마표 김볶밥 먹었어요. 아니 저 원래 볶음밥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엄마 요리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당장 또 먹고 싶어요. 맛있게 완벽.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는 순간 엄마가 인절미 빙수를 사왔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랑 둘이 미숫가루에 거의 미쳐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콩가루, 인절미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으라고 사왔는데 이건 먹어야지. 프리미엄 인절미 빙수까지 완먹. 오늘의 먹기록, 오늘은 홍성에서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뭐지? 속이 이상한데? 급하게 집에 있던 가스알맹수 먹고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속이 울렁거려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소화제 사들고 기차 탔어요. 아우 죽겠다. 심지어 알약 잘 못 먹는데 환이라니. 알날이 도대체 몇 개요? 입에 환 밀어넣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요. 촬영장 도착. 학생 역할이라 교복 입었는데 어떤가요? 학생 같은가요? 점심으로 샌드위치에 마들렌을 잔뜩 주셨는데 안 먹고 그냥 모니터링 했어요. 지금 먹었다가 오전에 고통이 다시 되살아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안 먹은 덕에 촬영 내내 에너지 뿜뿜하게 행복하게 찍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현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게 촬영 끝내고 감독님들이랑 뒷벌이 왔어요. 와 이제 슬슬 배가 고파요. 체한계 다 내려갔나 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기 적당히 먹 위스키를 꺼내주셨어요. 술을 모르는 저를 위해 위스키 설명도 해주셨는데 설명을 듣고 먹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샷으로도 먹고 하이볼도 만들어서 먹고 신나게 먹고 집어넣은 길에 통신당 빵도 사오고 자고 일어나는데 결론 노챗. 오늘의 먹기로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와 진짜 덥다.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카페 들어오니까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친구가 주문해준 아랑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테라. 고3 1년 내내 같은 방을 썼던 친구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할 말도 늦나 많고 추억 얘기하다 보면 마냥 즐겁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었어요. 그나저나 요 생크림 카스테라 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지? 엄청 많아요. 역시나 오늘도 한번 흘려주고 맛나게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찰칵 소리? 제가 웃기다면서 친구가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찍는 나 살짝 남겼지만 거의 완벽하고 사진 찍고 소품샵 구경도 하고 빠질 수 없는 코너 한바탕 불태웠더니 목이 탄다 목이 타. 그래서 밀키스 드링킹. 행복해요. 오늘의 저녁은 피자, 스프, 아이스크림 시켜서 엄마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먼저 냠 하고 오, 저 빵 바삭해서 아이스크림이랑 스프랑 찰떡쿵이에요. 피자까지 야무지게 먹어주고 밀가루 덩어리들 좀 빼고 완벽.
오늘의 먹기로 엄마랑 광아리가 차라랑 보이는 식당에 왔어요. 샐러드랑 계란찜 남은 건 엄마 주고 차라랑 불쇼와 고기 볶기쇼 야채랑 고기 등장 미디움 레어로 했더니 육즙 쫄쫄 완전 내 스타일 중간에 주신 관자까지 맛있게 완벽 볶음밥은 너무 날이 많아서 다 못 먹었어요. 하지만 마무리 아이스크림은 완벽하고 소금 짱구 구경하다가 밀락도 마켓 왔어요. 막걸리 시음 한번 시원하게 하고 또 쇼핑했어요. 방한대교가 보이는 카페에 왔는데요. 차 두 잔과 간단한 다과 시켰어요. 여기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해서 속닥속닥 수다 떨었어요. 오늘 방문한 식당과 카페는 다음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맛있게 만나. 저녁에는 엄마 아빠랑 인생 맥주 왔어요. 감자튀김에 옥수수전에 양념치킨 시켰는데 후라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맛있겠는데?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소스 찍으면 양념치킨이지 뭐. 그랬더니 서비스로 요구르트 샤베트를 주셨어요. 희한하니 조그만요. 아, 하이볼이랑 맥주도 시켰는데 먹어서 그런가? 알수인 제가 하이볼 반은 마셨어요. 야!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술을 안 좋아하세요. 술집에 술 말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바로 우리 가족 조금 남기고 맛있게 만먹. 오늘의 먹기로 점심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랑 뷰가 넘나리 예쁜 한옥 식당에 왔어요. 날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신난다. 메뉴는 비빔밥 단일 메뉴고 1인상으로 나와요. 간도 적당하고 너무너무너무 맛나더라고요. 정말 최고. 저한테는 양이 살짝 쿵 많았어요. 그래서 먹다가 아빠한테 덜어줬어요. 그리고 요 후식 4종 세트 모양도 예쁘고 달달하니 좋구만. 완벽하고 아 배불러 하고 있는데 아빠가 빵을 사왔어요. 사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 입씩 맛만 보고 동네 산책하면서 소화 좀 시켰어요. 근데 좀 많이 덥더라고요. 호호. 카페에 왔어요. 저의 음료는 아아 그리고 빵 두 개 시켜서 엄마 아빠 할머니랑 나눠 먹었어요. 치즈케이크랑 복숭아 타르트였는데요. 배가 안 고픈 상태였는데도 꽤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네 명이서 완먹하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배가 안 고프네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먹는 해물파전 조금씩 뺏어 먹었어요. 야곱야곱 뺏어 먹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주신 샤인머스켓과 복숭아까지 야무지게 완먹. 오늘의 먹기로 아침에 셀프 스튜디오 가서 엄마랑 사진 한 바탕 찍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에피타이저로 빵이랑 트러플 버터. 빵도 진짜 바삭하고 버터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 따로 구매도 했어요. 다음으로 관자 5개 나와서 2개는 제가 먹었어요. 메인으로는 파스타랑 가지 요리. 가지는 한쪽 반 정도 먹고 파스타도 3분의 1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지하게 넘나리 맛있었어요. 소스까지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엄마랑 찐으로 음미하면서 먹었어요. 맛있게 완마. 후식으로 크림 브릴레를 시켰는데요. 후식까지 꿀맛. 이걸 스토리에 올렸더니 DM으로 남친 생겼냐며 연락이 꽤 오더라고요. 엄마랑 왔어요. 엄마랑 궁금해서 살짝 맛본 하트까지 완벽하고 짜란 국내산 팥을 직접 삶는 빙수집에 왔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홀린 듯이 들어왔어요. 기완하니 조그만요. 근데 먹다 보니 살짝 공 추워져서 조금 남겼어요. 소화시킬 겸 쇼핑하다가 신발 3개 겟 하고 누구게요. 농철 카페 왔어요. 신기한 빵이 많았지만 배부른 관계로 아메리카노만 한 잔 마시고 저녁까지 배가 안 고팠어요. 그래서 저녁은 아빠가 주문한 탕수육 작은 조각들로 골라서 네 조각 먹고 배부르다.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은 팝콘과 콜라. 여러분의 팝콘 취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카라멜 맛을 제일 좋아해요. 이 팝콘 하나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한 3분의 1은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다리 올리고 고개 돌리니 모두가 올리고 있는 다리. 영화 보고 카페 왔어요. 초당 옥수수 타르트랑 크림 브리딜레 빙수를 시켰어요. 타르트 먼저 냠. 역시나 오늘도 한번 흘려주고 빙수도 냠냠냠냠. 크림 브릴레가 빙수로도 나온다니 신기했어요. 요즘에 너무 더워서 이런 빙수나 아이스크림이 자꾸 생각나요. 타르트는 엄마랑 반씩 나눠 먹어서 완먹하고 빙수는 둘이 열심히 퍼먹었는데 뒤따 빨리 녹네요. 완먹은 실패. 쇼핑하다가 너무 더워서 엔초 하나 초르륵 먹어주고 오늘의 저녁 회 사서 엄마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제 체에는 연어랑 광어 지느러미. 여기서 포인트는 지느러미예요. 고딩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셔서 광어 지느러미요 라고 답했다가 쌤이 웃기다고 몇 번이나 회를 사주셨던 경험이 6-7점 정도 생강이랑 쌈 싸서 열심히 먹어주고 후식으로 이 수박 엄마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오늘의 먹기로 오전 8시 반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토익 보러 왔어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왔더니 이유모를 자신감과 여유가 뿜뿜하는 야무지게 볼펜이랑 컴퓨터 챙겼는데 연필로 치는 시험이래요. 어찌저찌 시험 보고 오늘의 점심은 텐동. 저는 느끼하고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텐동은 제 최애 음식 중 하나여요. 안 하고 텐동 시켜서 이 거대한 장어는 엄마랑 반씩 나눠 먹었어요. 저는 텐동 먹을 때 튀김은 웬만하면 다 먹고요. 밥은 아직까지 완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엄마한테 밥 나눠주고 나서도 살짝 남았어요. 점심 먹고 6cm짜리 굽신고 쇼핑했더니 신나면서도 힘듦이 몰려온다. 그래서 카페 왔어요. 시원한 계곡과 폭포뷰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를 바라보면서 아아를 마셨더니 12cm 굽도 신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오늘의 저녁은 엄마 아빠랑 고기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고기를 다 구워주셔서 늠나리 편하더라고요. 옷에 냄새도 안 배어서 짱짱짱 좋아요. 아 오늘도 흘렸냐고요? 안 흘려. 뿌듯해요. 고기는 총 600g이었는데 저는 한 100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김볶밥도 시켰는데 한 입만 먹으려 했으나 맛있어서 두 입 먹었어요. 조금 남기고 완마 아이스크림까지 완마.
오늘의 먹기록. 오늘의 첫 끼는 팝콘이에요. 반반 팝콘 하나 세 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저는 달콤 맛만 공략했답니다. 고소한 맛 쪽 팝콘이 너무 와서 달콤을 생각하고 먹었다가 짭짤함이 느껴지면 이게 또 단짠이더라고요. 어쨌든 달콤 쪽만 절반 정도 먹었어요. 오늘의 점심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요. 팝콘을 먹기도 했고 영화가 식욕을 좀 없애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시킨 돈가스 이만큼만 잘라서 먹었어요. 아, 그리고 영화 후유증으로 뭔 소리가 날 때마다 멈칫 멈칫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전투식량을 좀 사놓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다른 돈가스만큼은 맘먹했어요. 저녁에는 바다를 쫙 바라보며 아아 먼저 허르르르 지원하니 역시 너무 좋다. 그리고 메이플 토스트랑 바지로일 파스타 두 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토스트는 단, 파스타는 짠. 벗어날 수 없는 단짠의 굴레. 여러분은 단 거 짠 거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완전 달달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달한 토스트 먹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과일이랑 생크림 진짜 사랑해요. 토스트는 한쪽 반 먹었고요. 파스타는 3분의 1은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까지 맛있게 완먹. 오늘의 먹기록. 물놀이 전에 오늘의 점심 찹쌀 도넛츠가 들어간 콩국. 근데 차에서 자다 일어났더니 비몽사몽스 입맛 없스. 그래도 도넛 콩국? 신기해서 몇 숟갈 맛보고 도넛이 쫀득해요. 아빠가 주문한 순치랑 가자미구이도 찔끔씩 맛봤어요. 점심 끝. 수영장 도착. 투명 카약도 타고 유튜브용 영상도 찍고 좌 본격적으로 놀아. 간식 타임. 리츠 뜯어서 두 개 먹고 콘칩도 뜯어서 야금야금 먹었어요. 물놀이 중간에 먹는 과자가 짱이요. 또 여름하면 뭐다? 수박이다. 집에서 잘 나온 수박도 먹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지. 물놀이 끝나고 오늘 저녁 김밥이랑 멸치국수 진짜 맛있긴 했는데 이거 먹고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밥보단 빵순이라 여기서 그렇게까지 식욕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두 알이랑 멸치국수 국물 좀 후루룩 하고 면치기도 살짝쿵 한 후에 카페 왔어요. 빵 두 개 시켜서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미숫가루 라떼 맛 좀 봐주고 연유 바게트는 두 조각 먹고 초코롤 빵은 반은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빵이랑 커피랑 먹었더니 넘나리 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입 드셔보실래요? 심지어 빵 보고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슬로우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감기 했답니다. 빵은 완먹. 오늘의 먹기록. 오늘의 첫 끼는 짜란 짜슐랭이랑 엄마표 함박 스테이크. 짜슐랭은 한 3분의 1 정도 담았고요. 함박은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셨답니다. 이건 미니 버전이에요. 저는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찔끔씩 이것저것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요 치즈 핫도그도 한 조각 냠. 맛있게 완먹. 그리고 저녁으로는 비빔 탄탄면이랑 가지만두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탄탄면 면이 후루룩 하고 가지만두는 두 개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이 만두 매우 맛있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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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뜨거워 죽겠는 또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아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제 채널 구독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댓글도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꼭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맛있게 완먹하고 후식으로는 베라 와서 엄마는 외계인 하나 먹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연달아서 저 세 개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어쨌든 오늘도 아이스크림까지 완먹. 오늘의 먹기로 점심으로 불고기 샐러드. 엄마 아빠 할머니랑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한테 제 샐러드 좀 나눠드리고 남은 것도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대신 아빠가 주문한 김밥 두 개 뺏어 먹고 비빔밥도 한 입 먹었어요. 여럿이서 밥 먹으러 오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소스가 맛있어서 듬뿍듬뿍 찍어서 먹고 샐러드는 엄마랑 할머니랑 나눠 먹어서 완먹. 밥 먹고 카페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넘나리 좋아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신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주문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배가 찬 상태라 다 조금씩 맛만 봤어요. 여러분들은 할머니 뵈러 가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거의 항상 밥 먹고 예쁜 카페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신박하게 놀거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한 입만 좋아 느낌으로다가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듯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버거킹 주니어 와퍼 하나 잘라서 엄마랑 반씩 나눠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은 망고 맛 주문했는데 우유 아이스크림이 더더더 그리워지는 맛. 이 희말이 없는 숟가락으로 캬우 완먹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동네에서 와인 한잔 했는데 벌써 가을인가? 선선하더라고요.